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봇 청소기에 관해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로봇 청소기는 현대인들이 집에서 청소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먼지나 이물질들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일반 청소기보다 더욱 빠르게 청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또한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집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의 안전 또한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모 클린 스테이션 로봇 청소기를 통해서 현대인의 청소 스타일을 더욱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제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모는 독자적인 이미지 센서와 IoT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CCTV부터 로봇 청소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게 되면서 현재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이모 제품들을 직구로 구입했다면 이제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아이모 로봇 청소기가 출시를 하게 되었고 AS까지 보장된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로봇 청소기의 가장 큰 특징은 LDS, 즉 라이다 센서거든요. 이걸로 인해 빠른 지형물을 파악하여 청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추가 보조 센서로 IR 센서, TOF 센서, 이런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어서 정확도도 엄청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로봇 청소기 하면 소프트웨어, 필수죠, 필수. 이 소프트웨어도 저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단 앱 동작하는 것 자체가 빠르고 그 안에 상세한 설명들을 이제 표기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이 로봇 청소기를 컨트롤하는데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LDS 센서, 이거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아이모 로봇 청소기에 들어간 LDS 센서는 매우 강력합니다. 상단에 보시면 뭐가 계속해서 막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센서로 인해 8m까지 지형들을 인식할 수 있고 초당 2200개의 샘플링을 수집하다 보니까 1초당 한 6회전 정도? 네, 그렇게 회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로봇 청소기. 청소기잖아요? 청소기 하면 흡입력이 강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모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흡입력이 2700파스칼을 자랑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2000파스칼 정도라고 한다면 좁은 틈새나 빵가루 정도, 네, 그 정도 청소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000파스칼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콩이나 원두, 그 다음에 반려동물들의 사료 같은 거, 이런 것들까지 청소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2700파스칼이다 보니까 네, 이런 사료나 막 굴러다니는 막 콩이나 이런 것도 청소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또한 3단계 조절 가능한 물 사용량으로 방마다 이걸 다르게 세팅을 하고 이걸 또 앱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카펫 자동 인식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로봇 청소기가 카펫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아, 여기가 카펫 위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최고의 흡입력으로 카펫을 청소하게 되는 거죠. 먼지 흡입과 물걸레 동시 청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소가 완료된 뒤에는 클린 스테이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는 먼지를 자동으로 비워주게 됩니다. 제가 일일이 먼지통을 빼서 청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리고 카펫 앞에서는 물걸레 스톱라인이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펫 위에서 물걸레 청소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펫에서는 물걸레가 동작하지 않도록 네, 이미 다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동작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집에 카펫이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네, 이거 엄청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물걸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탁용 물걸레 그리고 일회용 물걸레를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처음에 받게 되면 본인 습관에 맞춰서 네, 다양하게 사용해본 다음에 한 가지 정해서 쭉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마다 문턱이 있는 네, 그런 집들 있죠. 그러면 이 로봇 청소기가 그 문턱을 못 넘어가게 되면 로봇 청소기를 구입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막 방마다 로봇 청소기를 막 가지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아이모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2cm의 문턱도 그냥 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로봇 청소기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강점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아무리 방에 문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얘는 알아서 넘어가서 청소하고 다시 돌아온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에는 클린 스테이션에 포함된 그 먼지 봉투 있잖아요. 3리터의 대용량 먼지 봉투를 네, 장착할 수가 있어서 매일매일 로봇 청소기를 청소하고 막 먼지를 비워주고 하더라도 네, 30일 정도, 거의 한 달 동안 이 먼지 봉투를 따로 비워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달 정도 됐다. 아, 그러면 뭐 먼지 봉투 그때 한번 갈아주고 이런 식으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게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중국말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영어 정도만 지원하려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뭐 글자 같은 경우는 한글 뭐 당연히 지원하기도 하고 뭐 다른 앱이나 다른 기기들도 번역 정도는 네,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음성까지 완벽하게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전 중인 상태일 때 충전 중 뭐 충전 중입니다. 아니면 물걸레가 뭐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도 음성으로 한글로 완벽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걸레질 모드 시작. 저전압입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제품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 로봇 청소기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집에 들어오기 전에 청소를 한번 싹 돌려놓으면 깨끗한 집에 항상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수동으로 밖에서 컨트롤할 수 있지만 자동화를 설정하게 되면 시간에 맞춰서 내가 퇴근하기 직전에 돌려놓는다든지 네, 그런 것도 자동화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무상보증기간 네, 2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수입업체가 AS를 엄청 깔끔하게 해줘서 무상보증 2년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개이득이에요. 이 로봇청소기 내부에는 300ml의 클린 먼지통, 물걸레 밀착 홀딩까지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뭐 여러모로 편리한 것 같아요. 아이 뭐 로봇청소기는 여러모로 매우 강력하고 편리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어서 청소 능력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누구에게 추천할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로봇 청소기는 집안 청소를 자주 하거나 청소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 저는 이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DS를 비롯한 IR 센서, TOF 센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높은 청소 능력을 발휘를 해줍니다. 따라서 일반 청소기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청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막 컨트롤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2cm의 문턱도 넘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집 구조가 되게 복잡하고 좀 장애물들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상보증 기간 2년도 매우 큰 장점이죠. 또한 저처럼 집안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이 로봇 청소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로봇 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어서 먼지뿐만 아니라 강아지나 고양이 털을 청소함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이 로봇 청소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더욱 쉬워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리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걸레 청소까지 가능한 아이모 클린스테이션 로봇 청소기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